반갑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예, 단기적 일상 회복 속에서 또 시장님께서 1인당 주신 전 시민 1인당 15만 원은 이 재난지원금을 또 주셔서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도 이수환 씨의 경제가 경기도에서는 꽤 좋은 편입니다. 이 전체가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할 숙제들이 이러한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무슨 큰 돈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자그마한 일상, 인생에 필요한 부분까지 또 소소하게 챙기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행복지수로 나타나서 인천 시민들 정말 행복한 그런 내년에 그런 원년을 다시 한 번 더 기원해 봅니다. 저도 경기도 의원으로서 예산 많이 나오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오시면 그런 말씀 많이 주시는데 소소한 민원 주시면 예산 함께해서 옆에 주시는과 함께 행복한 인천 만들도록 하는 다짐을 가지는 시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언론인 입장에서는 사실 취재할 곳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느 한 곳을 와서 취재를 한다는 것은 다른 곳에 대한 취재를 포기하고 이곳에 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장면 단체장님들과 이렇게 그 시장 간담회라는 간담회인데요. 이 자리에 취재해 오신 그 언론인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봉신문의 김학진 기자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호일보의 신용대 기자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일보의 배석과 기자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따가 또 설명 드리고 질문도 주실 텐데, 예, 제가 또 난처한 상황에 빠지면 안 되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자리 함께 해주셨네요. 네, 기업 환경 국장이신 권수룡 국장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안전도시건설 국장이신 태광규 국장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이춘석 소공포 담당관님.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예, 관광준 마치행정 과장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성수석 의원님 말씀 들을 때, 우리 경기, 사실 수도권 서울하고 경기 인천은 수도권이잖아요. 26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사실은 비중을 보면 이 수도권의 서부 쪽이, 예, 많이 교통망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전국에 이천시와 같은 그 기초자치단체가 229곳이 있습니다. 229곳의 기초자치단체를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50만이 넘는 대도시하고 50만이 안 되는 도시를 분류를 나누고 있게. 그래서 각 도시가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경쟁력, 도시 경쟁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각 지표를 예, 그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만 이상 되는 도시에서 어느 도시가 가장 도시 경쟁력이 있는지 결과가 나왔는데 예, 화성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수도권에서 터프입니다. 거기는 하루에도 예, 인구가 늘어나는 게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50만이 안 되는, 50만 미만의 전국의 그 도시들 중에서 가장 도시 경쟁력이 있는 지역은 어디냐? 평가가 나왔는데, 그건 바로 우리 이천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네, 객관적인 지표로 앞으로 지역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50만 이상 되는 도시에서는 화성시가, 50만이 안 되는 도시에서는 이천시가 발전 강도에 가장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자료에서 이렇게 영상 자료 보시면서 일자리와 관련해서 예, 저희들이 영예 1위도 했고 또 재난관리 평가에서 예, 코로나 시기니까 더욱 중요한 거였죠. 거기서도 1위를 했고 뭐 여러 가지 뭐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시민 여러분들 입장에서 시민들 눈높이에 볼 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예, 이러한 부분들이 더 의미가 있고, 더 잘하는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코로나가 지금까지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행정은 멈추진 않았지만, 코로나 이전에 했던 그, 많은 행사들, 정상적인 행정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유천 관내에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수별대에 마을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장님을 비롯해서 부인회장님, 또 분회장님, 새마을 주도장님, 이렇게 전화했고, 마을 현황에 대해서 예, 경청하고, 그거를 이천 싱가포르에 대한 하나의 숙제로 삼고, 각 부서에 업무 배당을 하고, 예, 그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너무 오래 이렇게 지속되는 과정에, 이천 관내에 있는 421개 마을이거든요, 그렇죠? 421개 마을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다니면서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예, 느끼고 배운 게 너무나 많고요. 이론적으로 제가 배웠던 행정과, 예, 실제로 제가 눈으로, 피부로, 예, 몸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행정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와 같은 대외적 성적표가 좋은 것도 의미는 물론 있지만, 그보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예, 저는 이렇게, 이천시가, 이천시장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로 다니면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것이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마을 함께 해주시면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배운 것도 많지만, 행정은 절대로 화려하거나, 거창해서는 안 된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가려워하고 답답해하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 그런 것을 방치하고서 예, 객관적으로 박해하고 경쟁한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잘못은 아닌데 왜 마을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그 불편들이 왜 끊임없이 발생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누군가가 잘못을 해야 잘못을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누가 잘못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건지 그것이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회가 일정한 방향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일정한 방향으로 갈 때 예, 그 방향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거였고요. 그것이 이천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들으시는 거겠지만 우리 이천시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있는 그런 복합도시인데 농촌에서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지점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도시가 정말 살만하고 시민들이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정말 행복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로 인구는 몰려들지만 예 거기에서는 실업자가 너무 많고 정말 이제 굶어서 사회 안전망이 없이는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환경 문제, 여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뭘 하나 목표를 정하고 그거 달려가는데 그 흐름 속에서 어느 지역도 예외 없이 농촌은 농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시민들의 삶이 굉장히 좀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 이천만이라고 그것을 시민사회와 공무원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원인에 대해 공감을 해야만 예,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했고 예, 그것을 배우는 3년 반 정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영상으로 보신 건데요.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은 올해 6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진된 그 사업들도 있고 그 부분 잠깐 소개해 드리고요.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내년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난해부터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돼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정말 뭐 남녀노소 또 연령 구분 없이 너무나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홀드를 겪고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래도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이라도 또 일주일 중에 하루 이틀이라도 예, 가슴 더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설공공원에 맨 처음에는 인공폭포를 조성했는데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음악 분수를 설치해서 음악과 함께 아주 그 멋진 분수가 예, 연출을 하는데 그 모습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 토요일과 내일은 실제 그 배경 음악을 녹음시킨 것을 제거하고 실제로 작은 음악회를 열어서 그 실제로 하는 음악에 맞춰서 분수가 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7시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가셔서 우리 그 인터넷 음악 분수가 정말 엄청나게 그렇게 자랑하는 건 아닌가 예, 확인도 하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울해진 그 마음들을 달랠 수 있으면 그렇게 좋겠다 생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TV나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셨을 텐데 이번에 이제 제5차 국지도 예, 건설 계획이 중앙정부에서 예,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서는 그동안 도로 인프라와 관련해서 예,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챙겨야 되는 겁니다. 이천시가 스스로 알아서 우리 이천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도로 말고 중앙정부가 챙겨야 되는 그런 도로들, 경기도가 챙겨야 되는 도로들.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정말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전용도로 609 구간이 그랬고요. 또 이천 시내에서도 입보로 가는 그 길이 그랬고요. 이천 시내에서 대월, 호가, 예, 철성, 더 유명 쪽으로 가는 그 도로가 정말 꾸불꾸불하고 굉장히 막혀서, 예, 답답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제5차 그 건설 계획, 국지도 건설 계획에서 모두 반영이 돼서 이제 그동안 이천 시민들이 발표했던 도로 인프라와 관련된 국토관 사업들은 예, 모두 이제 확정되었고 그 시기만 남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나왔던 건데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평택 고발 강릉선과 그 아래 이제 중부내륙철도인데요. 이 부분이 또 GTX라고 같이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천은 지금 여주가 동탄역이면 경강선이 있습니다. 여주, 이천, 광주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주에서는 다시 수서까지 수강선이 또 철도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수강선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수서는 GTX-A 노선의 중간 지점입니다. 이 철도망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서와 수서역과 관련해서 우리 이천 시민들, 광주 시민들, 또 여주 시민들, 원주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해달라고 하는 지점인데 그게 뭐냐면 지금 평택에서 부발로 가고 또 원주를 거쳐서 평창 또 강릉으로 가는 그 KTX가 있습니다. 이게 고속철도입니다. 고속화로 확정되었다는 말이 그만이고요. 지금 원주에서 강릉을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어지면 사실 강릉에서 부발을 거쳐서 수서를 가고 서울까지 가는 거죠. 또 올해 연내 그 부분 개통되는 부발에서 충주까지 가는 그 중부내륙철도도 KTX입니다. 그게 더 아래로 내려가면 어디로 가냐면 문경, 성주, 상주, 거제 통영까지 갑니다.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 정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철도이기 때문에 중부내륙철도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것도 KTX이기 때문에 통영에서 우리가 이천 사람들이 통영 내려갈 때 그걸 타고 가야 됩니다. 아주 편하지 않습니까? 강릉 가기도 편하고요. 그러면 통영이나 강릉에서 올 때 부발을 거쳐야만 되고 부발에서는 경강선 철도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광주를 지나서 수서를 가겠죠. 문제는 수서에서 예, 내려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환승을 해야 되는데 이 환승하지 않고 예,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설계도를 변경해달라.
예, 거기 날개를 붙여주면 우리가 내리지 않고 수서역을 지나서 GTX A 노선을 가는 데까지 쭉 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 시민들이 그 이천 시가 지금 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새롭게 GTX를 이렇게 유치하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바로 고지점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이 잘 되어야 되고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정말 각 당의 후보에게 그 공약으로 담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 이천 지역이 그야말로 도로를 중심으로 한 교통 요지였지만 그것을 넘어서 철도망에 있어서도 예, 아주 교통 요지가 된다는 말씀을 예, 꼭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인천 터미널에서 이제 호거 마장을 지나서 강남역까지 가는 이제 그 광역 버스가 개통이 됐죠. 성도 의원님 함께 이렇게 고생해 주시고 했는데 이것도 사연이 있습니다. 이거 전에가 바로 지금 개통 운영 중에 있는 그 2100번 아니겠습니까? G2100번. 이거는 이천역에서 잠실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지난해 첫 개통이 됐는데 그거 할 때 경기도에서 8곳인가가 함께 개통이 됐는데 그 8곳 중에서 사실은 대부분 적자가 났고요. 예, 흑자가 나는 것이 몇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에서 운영하고 있던 그 2100번은 다행히도 흑자 노선이었고 예,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 지금 비로소 예, 우리 마장 주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강남역까지 가는 이 광역버스가 방어하게 됐다는 소리입니다. 사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이 버스가 이천에서 강남역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강남역까지 가야 된다고 했고 서울시는 양재역까지만 받아주겠다 이렇게 했고 그걸 넘어오면 너무나 혼란이 많으니까 좀 그렇게 해달라 했는데 결국은 대강에서는 우리 이천시에 요청을 받아들여서 강남역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합격이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려서 그동안 뭐 지지부진하거나 취소되거나 보류됐다가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예타 면제사업으로 이렇게 평가해져서 정상 추진되었고요. 동이천 IC가 그래서 자동차 전용도로에 동이천 IC가 착공되게 되었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는 역시 코로나19 상황이라 특별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잘 아시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작돼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예, 사실 시민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통통 비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천시도 예, 알쓸발쓸 해서 모아둔 재정 안정화 기금 일부 이렇게 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 15만 원의 그 재난지원금을 드렸고요. 올해 연초에도 사실은 계획을 세워서 시민 여러분들 쭉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직업별로, 직종별로 충격이 더 큰 분들이 더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직종별로 충격이 더 큰 그런 업종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원금들을 마련해서 지급해 드렸고요. 올 가을에도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도 지급을 하고 경기도에서도 지급하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근데 우리 이천시에서도 사실은 코로나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것만으로 부족하겠다 생각을 해서 4차 추경을 세워서 저희들이 모든 이천 시민 여러분께 역시 1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드렸고요. 또 연초에 이렇게 챙겨드렸어야 되는데 못 챙겨드렸던 종교시설에 대해서 종교시설은 사실은 예배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만 운영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전혀 못하고 있었고 협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100만 원의 그 재난지원금 그리고 이제 그 관광버스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말 막막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께도 100만 원의 특별 재난지원금을 드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지금 상태를 보면, 100% 애프터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는
아니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고 또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예, 우리 그 코로나19에 대한 그 먹는 치료제가 예, 영국에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보급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부분들을 우리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2015,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민생 안정과 회복에 가장 큰 방점을 찍고 달려가겠고요. 예, 그 구체적인 실현으로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결과적으로 시민 행복을 증진시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시정을 예, 더 잘 살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마장면 그 주요 지역 발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는 경기 행복 마을 관리소입니다. 지금 우리 이천시는 좋은 복합 도시인데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홀로 가진 어르신들이 참 많으십니다. 심지어는 벽에다 못을 하나 박고 싶은데 그 못을 박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와 유사한 정말 이제 어찌 보면 그 사소한 일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이천시가 그런 분들을 다 챙겨줄 수 있으면 좋지만 행정력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창정동과 모가면에서 예, 그 도비와 예, 중앙에서 국회를 지원받아가지고 행복마을관리소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이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예, 해당 지역에서 그렇게 남의 손길이 없으면 생활 불편을 겪어야 되는 분들을 예, 직접 상업시설을 발굴하고 나가서 바로바로 고쳐드리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서 평가도 좋았고요. 그래서 저희 이천시에서는 이게 우리 이천시의 예산보다도 또 이렇게 받아서 오는 거니까 전체를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천시가 전체 14개 운전동인데 두 곳이 하고 있지만 12개를 학공을 다 신청을 해서 좀 허락을 받아보자 이렇게 됐는데 예,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해당 시군의 전 읍면동을 예, 거기에 행복 마을 관리소를 설치하는 것이 이천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마장에도 설치해서 예, 아까 그와 같은 어려움에 빠진 주민 여러분들의 생활까지도 챙겨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주민자치회는 너무 많이 들으셨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죠. 어찌 보면 이게 말만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이런 겁니다. 우리 마장면에서 정말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겠다. 시민들의 입장에서요. 지금까지는 그것은 시의 권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마장면의 주민들이 대표를 뽑고 그 대표들이 자 2022년도 내년에는 우리 마장면에 이 정도 사업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A, B, C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장면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총회에서 A를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해라. 그리고 B는 두 번째로 해라. C는 세 번째로 해라. 이런 순위를 결정해 줍니다. 주민총회에서. 그렇게 되면 이천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주민자치회라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부담도 되고 하지만 시민 여러분들께서 내신 세금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뭐 물론 시장도 그렇고 시도위원도 예, 시민들이 뽑은 대표이긴 하지만 예,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좀 더 예, 가까이서 활동할 수 있는 주민 대표들이 그런 결정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주민총회에서 다시 점검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 사실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재정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14개 읍면동 전체에 이렇게 가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간에 완료된 사업들, 마장면을 중심으로 한 겁니다. 완료된 사업, 그리고 지역 발전 사업,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히 보시면 마당면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예, 이렇게 지어져서 사용되고 있고요. 마당 패치지구 개발하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또 지능형 교통 신호 시스템을 구축해서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중앙에서 우리 인천시가 잘하고 있다고 해서 예, 주목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맞벌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예, IT 오는 문제가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얼마 전까지는 뭐 7, 8천 명 했던 우리 마장점이었는데 지금 데이터 보니까 16,000 명입니다. 두 배가 더 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젊은 그 부부들이 많이 왔고요. 예, 자녀 양육 과정에서 굉장히 저 필요한 부분이라 우리 그 다음기 적응 센터를 예, 이렇게 설치해서 오는 게 있습니다. 예, 또 2차 터미널에서 강남도 가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도 예, 이렇게 차근차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마당 도로관 내에 무인 민원 발급기 신규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오천지구의 그 간판이 아름다운 예,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또 택지지구 내에는 우리 인천시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까지 예, 확보해서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망과 관련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관 1위에 농어천도로 확보되면서 오천지구 도시계획도로 예, 개설하는 부분. 또 작천 해월간 도로가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약간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지만 예,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평 내곡간 지방도도 역시 이제 그 경기도 예산으로 하는 거라 사실 우리가 막 급하게 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경기도를 돌아서라도 우리 성수사부님 함께하고 계시니까 예, 최대한 빨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코파 화재가 발생을 해서 특히 우리 마장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예, 쿠팡 수계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해서 피해 보전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거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인데 14개 읍면동에 현재 15억 원씩 이렇게 배정을 해서 우리 읍면 동장님이 각 그 해당 읍면동의 단장님들과 또 이통장님들과 상의해서 그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천 정비나 시설 설치 내지는 보수, 마을 정비 사업, 거리 조성, 도로 정비와 관련해서 주민 참여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예,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제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스마트 반도체를 통한 말로만 들었는데 도대체 그게 뭘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저께 우리 인천시 아토홀에 우리 인천시 말고 예, 용인시장님 그리고 수원시장, 예, 평택시장, 예, 화성시장, 성남시장, 또 안성시장, 오산시장 이렇게 저희까지 해서 8명의 시장이 예, 또 경제 전문가하고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그 8개 도시는 예, 스마트 반도체 도시 연합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한 거고요. 이 스마트 반도체 도시 연합이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데입니다. 그 목적은 이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공동으로 조례도 만들고 기업에 대해서 공동으로 지원하는 그 대책도 마련하고 또 정부에 대해서도 함께 한 목표를 내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고 어제는 우리 이제 이천시에서 제가 이제 사회를 보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지금을 얘기하는데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가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예, 그 시장들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를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종류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마당비가 끝나고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땅을 파보니까 신라시대 그 유적지가 나와서 그거를 유물들을 잘 이렇게 옮겨서 옮겨놓고 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내 주차 공간 확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민선 7기 들어와서 가장 역점을 두고 준비를 했는데
있는데 행정 절차가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미 세 곳의 주차장은 새로 짓거나 증축을 해서 가동 중에 있고요. 또 가장 크게 좋아야 되는 이천 공모운동장 주차 전용 건축물 그리고 남천상가의 지하 공유주차장 이 건설이 내년 상반기에 모두 마무리 지어서 시민 여러분들이 시내에 나오면 주차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고생하셨는데 여기 마무리되면 민선 7기 이전과 또 7기 들어와서 시열 중심으로서는 주차 공간이 한 두 배 정도 이렇게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천이 뭐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예, 부모님들이 청소년들을 교육시키기가 참 부족한 게 많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공부도 예, 물론 많이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전 세계 그 청년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 게 대한민국 청년들입니다. 예, BTS가 그렇고요. K-POP입니다. 그리고 예, 얼마 전부터는 또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 하는 것이 한류 문화가 전 세계를 다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심에 우리 청소년들이 타고난 재능과 끼를 예, 찾아내고 그것을 이제 더욱 발전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들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좀 멋진 거를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토지 가격까지 하면 한 500억 정도가 들어갈 그러한 규모인데 그 돈을 다 2000시 예산만으로 회산이 시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부담을 드리는 거여서 땅은 교육청 예, 소유의 땅을 예, 사용 동의를 받고요. 그리고 국비와 보조를 합쳐서 거의 100억 원의 지원을 받아서 거의 한 반 정도만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들여서 짓게 되는데 2007 청소년생활문화센터인데 2024년에 마무리를 지어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멋지게 예, 이렇게 지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 생활하시는 데는 예,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인근에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이 얼마나 쾌적하고 얼마나 근거리에 있는지에 따라서 도시의 가치가 결정이 되고 삶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천 같은 경우는 복합선이 마장로에서 쭉 발사까지 흘러가는데 이 복합선을 따라서 주변을 멋진 수변공원을 예,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나왔었는데 시리 화장시설은 우리 그 민선 6개에도 추진하다가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어서 예, 자리를 뺏었죠. 시민 여러분들은 너무나 힘듭니다. 먼 곳까지 가야 되고 해서 그래서 여주와의 갈등은 있지만 예, 끝까지 가고 있고 문제없이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포드플랜도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고 지주분들의 반대는 있지만 이거는 우리 농촌을 살리는데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외국의 농산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 이천 지역의 농촌을 유지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는데 무슨 수로 우리 이천의 농촌을 유지시킬 수가 있겠죠. 이천의 농촌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23만 2천 시민들이 이천의 농산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제도를 마련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가격에 있어서 대비 생긴다면 그것은 공공행위에 의해서 세금으로 충당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천시 먹거리 종합 계획이고 예, 푸드 플랜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또 마음 급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예, 전달이 잘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중에도 지금 3년 반 지나면서 예, 정말 선거를 치르면서 시민 여러분들께 시장 시켜주면 정말 잘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약속을 예, 시민 여러분들 보시기에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반성도 하고 앞으로 좀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높이에 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예,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저는 마자금의 조합장 김종국입니다. 오늘 시장님 이렇게 정답에 방문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또 농업농촌을 위해서 뭐 스매통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항공공제 지원이라든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일전에 그 쿠팡 화재 관련해서 뭐 시장님 재임 시절에 화재가 나서 큰 애로를 겪고 계신데 저희 농업인들 아니면 주민들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쿠팡 화재가 이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재 관련해서 이런 무슨 주민이라든가 시민이라든가 이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시장님께서 재건축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심사숙고해서 좀 승인을 해주시는 게 어떤가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